싱크로 카운트 잡고 제발! 아! 발병님보다 알라님 잘하시네요. 아니야 운 좋았어. 운 좋았어. 갤러리아는 하나꺼 하나꺼 맞나? 어? 이거 18 하나 아니야? 이거 그 가을 갔던 그거 아니야? 하나 가을이라고 갔던 그 시즌이죠 이거. 하나 전성기. 오 가보자. 이제 승리하는 모습 보여줄게. 이제 지기만 했는데 이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자. 슉! 우와 삼진 잡고 일단 갈게. 좋습니다. 정민철이 왜 정민철인지 보여드릴게요. 근데 18 하나는 18기하네. 이거네 두 팀의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를 제가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동훈 기아지. 야 근데 잘했다. 두구도 해도 잘했네. 가자. 신이나. 나이스.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조아라 씨. Cheers. 깔끔. 3구3진. 3자범. 토이. 오. 초구 지켜보고요. 잘 봤다. 방금은 볼을 던지려 한 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얻어 걸렸네요. 좋았어. 어렵다. 미치겠네. 맨날 나는 안타를 못 치죠. 아깝서 한장이네 진짜. 안타는 뭐지? 이게 타이밍 왔을 때 탁 쳐야 되거든. 안타는 타이밍 왔을 때 탁 쳐야지 얘가 빵 날아간단 말이야. 우차. 아우. 이렇게 하면 안 돼.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. 아우. 진짜 한장이네 진짜. 일단 예지가 있어. 일단은 예지력. 예지. 그렇지. 떨어진 거. 그렇지. 2-0. 그러면 누구의 카운트냐? 아, 다자의 카운트. 볼. 아, 이걸 볼인데 이걸 때리냐, 멍청아. 아, 이 똥멍청아. 볼이라 했지. 볼이라 했지. 쭈빼기. 컴컴컴컴컴! 컴컴컴컴컴! 아, 나이스. 홈런이란 것은 이런 것입니다. 좋아요. 나이스 페어. 좋았어. 이제 슈퍼 똑딱이 나온다. 이제 이제는 초고 볼 던져야지. 그렇지. 무섭거든. 여기에서 한 번 더. 아 다운했어야 되는데 이거. 큰 걸 누를 게 아쉬운데. 큰 걸 누려야 되는데. 아쉬워. 하지만 전준의 승리의 홈런 포일 것 느낌 있어요. 1대0으로 끝날 가능성이 99.9. 사랑도 99.9. 퓨! 파울. 파울이지. 어, 이게 맞았어? 승부는 끝까지 가봐야 안 와, 이게 파울이 아니었어? 아, 씨. 김태기 무서운데? 풀카운트. 승부다! 나이스! 아, 아쉽다. 승부 실로 해버렸네. 삼진 잡았어야 되는데, 이거는. 호이! 역전 트루마크 들어가 있네. 여기서 막습니다. 자, 일단은 좀 치사하지만 싱커로 조금 가져갈게요. 어 뭐야? 뭘 가져가요? 카운트를 가져가고. 어 뭐야? 이게 가져가는 거예요? 아이씨. 아 제부가 안 돼. 아 제부가 안 돼. 이거 뭐야? 가져가는 게 환장하네 진짜. 거예요? 볼 주는 거? 볼이구만. 한진이야. 그렇지. 좀 치사하지만 일단 싱크로 가져갔습니다. 유튜브 각을 잡으려면 보여줬어요. 뭐야 왜 안 치우고 18이나 갑자기. 하지만 치사하지만 난 싱크로 할 수밖에 없는. 싱크로 카운트 잡고 제발! 아니! 아 망했다. 아 이거 진짜 완전 망했네. 한 점 또 내면 되지 뭐. 그렇지. 싱크 없이 정면 승부 갑니다. 그냥 어차피 한 점 내줬기 때문에 정면 승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란 말이 있죠? 아 다행이다. 아 실투가 나 없어 거기서. 로저 바나디나
행운 한번 건드리자. 어린 변공이 눌렀네. 조심해야겠다, 사활이면은. 와. 체인점이 저렇게 떨어져 버리네. 오, 잘 맞다. 아, 탈퇴스 뚫렸어. 아, 씨. 또 사타네. 아, 이거. 안 좋은데. 똑딱이 전부를 일단 살아가자. 그러면은, 그 다음에, 인저분이. 그렇지, 잘 봤어. 아, 그건 지능각이야. 쭈빼기! 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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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빠또짐이야! 아, 나 머리 왜 이러냐? 가자. 한 번 더 큰 거 노려봤는데, 아. 아쉬워! 괜찮아요. 레빙철로 완투 해보자. 완투. 레빙철로 완투! 우와. 제구가 좋았다. Cheers. 너무 좋습니다. 자, 이영규한테는 일단 맞을 수 없다. 맞으면 안 된다. 다행이다. 나이스. 완투하자. 완투! 일단 우타자면은 이 레밍철의 슬라이드를 으치! 어우 참네. 끝내자 이거. 끝내 끝내. 삼자밥 토이! 큰거 중방에 끝나버렸네 게임이. 공교롭게도 1판 하나를 가지고 있는 팀한테 레밍철로 완투를 해버렸네. 아, 이건 좀 공교롭지만 상대팀의 레전드로 이겼기 때문에 너무 기분나빠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 뭔 개소리야!